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상주군위 의성 청송선거구의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회가 오늘도 안동 MBC에서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가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의 내용을 정동원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상주 군의성 청송이 한데 묶여져 거대해진 선거구를 아우르는 해법은 두 후보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업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제가 찾은 우리 4개 시군의 지역 발전에 대한 해답입니다. 농가 소득을 높임으로써 젊은이들이 농촌을 찾도록 해줘야지 농촌이 활성화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김종태 후보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혁을 통해 임금 피크제 도입, 연공 소멸제 철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김영태 후보는 기업 유치보다 농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인 기본소득제와 김영태 후보는 김종태 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중동 사격장 이전, 대구 KT 공군기지의 상주 이전 방어 발언 등 민감한 사안을 제기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2 비행장이 상주로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 여기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답변서를 보면 논의한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여기 국가 안보 사항도 있고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주 낙동강 사격장으로 K2 이전을 막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김영태 후보의 공격에 김종태 후보가 맞받아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두 후보 간 또 양당 간 입장차를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